보람이 TV. LL 수영장을 꾸미려고 LL을 까봤어요. 시즌 1, 시즌 2, 시즌 3 두 개씩 한번 까볼게요. 먼저 시즌 1. 뭐가 나올까요? 예쁜 구두랑 너무 예쁜 원피스다. 대망의 인형! 짠! 어서 옷을 입혀볼까요? 이렇게 안 들어가. 됐다. 머리띠도 너무 예뻐요. 미스 코리아! 예쁜 드레스 입은 인형 완성. 얘인가봐요. 그럼 여기 있고, 그 다음 예쁜 분홍색 볼이 나왔는데요. 어떤 게 나올까요? 공주 드레스다. 예쁜 공주 왕관과 함께 분홍 구두. 예뻐라. 자, 공주님 옷으로 변신. 머리띠 왕관하고 구두 신고. 예쁘다. 이 아이인가봐요. 자, 그럼 다음 시즌 2를 뽑아볼까요? 검은색 신발과 예쁜 옷이 나왔는데요. 바지랑 패딩. 자, 그럼 누가 나올까요? 은색 머리가 예쁜 아이가 나왔어요. 익혀봐야지. 무슨 음악을 듣고 있니, 얘야? 멋진데요? 이 아이인가봐요. 자, 그럼 넌 이쪽에 가있고 이제 또 시즌 2를 뽑아볼까요? 예쁜 분홍색 볼 안에는 어떤 인형이 들어있을까요? 왠지 앨리스 옷 같아요. 저는 앨리스를 캐릭터를 너무 좋아하는데. 와, 예쁜 머리띠까지. 누구 나올까요? 어머, 예쁜 스타킹을 신은 앨리스 컨셉의 LOL이에요. 너무 예쁘다. 제가 이제까지 뽑은 LOL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자, 옷 입자. 머리에 리본도 하고. 진짜 예쁘다. 신발도 신자. 와! 이건 제가 평생 가지고 있을 거예요. 너무 예뻐요. 바로 이 스토리걸스. 자, 넌 이쪽에 가있고 이제 대망의 시즌 3을 한번 열어볼까요? 시즌 3은 특이하게 리본을 당기면 펑 하고 폭죽처럼 터진대요. 과연 어떤 건지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여는 건가 봐요. 얍! 꺼내 꺼내. 저는
근데 잘 못 꺼내나 봐요. 자꾸 부러뜨리는데. 야. 나라. 됐고. 그다음에 이것도 나라. 오, 이건가 봐요. 이걸 잡아당기면 폭죽처럼 터지는 거죠. 자, 해볼게요. 야우. 재밌네요, 이거. 자, 그럼 아, 하나 안 나온 게 있어서 이것도 뽑아볼게요. 얍, 됐다. 이제 열어볼까요? 어, 젖꼭지가 나왔어요. 어, 예쁜 색의 우유병이랑 스케이트? 옷이 너무 귀엽네요. 입어보고 싶은 옷이에요. 와, 예쁜 머리띠도 나왔어요. 그럼 어떤 인형이 나올까요? 야, 다리를 쭉 찢고 있네. 귀여운 분홍머리 소녀예요. 옷을 입혀볼까요? 티셔츠 색이랑 저 분홍 머리랑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바지도 입히고. 됐다. 스케이트 신자. 너 정말 활동적인 아이구나? 어, 이 머리띠도 하면 너무 예쁘겠는데? 자, 똑딱 닫아주고, 야, 닫혀라, 닫혀라.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됐다. 예쁜데요? 이렇게 젖꼭지도 꽂을 수 있나 봐요. 아, 귀여워라. 좋아요. 이제 다음 인형. 과연 어떤 게 나올지 궁금한데요. 얍. 열어보겠습니다. 열어볼까요? 과연 어떤 인형이 나왔을지 궁금한데요. 열어볼게요. 젖꼭지가 나왔고요. 어? 아까랑 비슷한 우유병이 나온 것 같은데? 설마? 설마? 설마 같은 게 나오진 않았겠죠? 같은 게 나왔네요. 이럴 수가. 그럼 이것도 어, 똑같은 게 나와버렸어. 아, 아쉽네요. 다른 게 나오길 바랬는데 역시. 이건 옷을 입히진 않을게요. 자, 보자. 아, 이 아이였어요. 2명이나 나왔네요. 자, 이렇게 예쁘게 옷을 입은 에루의 걸스들, 너희를 수영장에 꾸미기에 초대할게. 수영장으로 가자. 수영장을 예쁘게 만들어봤어요.
넌 여기 앉고 넌 여기 앉아. 넌 미끄럼 싫다. 자, 공놀이도 하렴. 기침제에 앉아서 맛있는 음료수 먹어. 오늘의 퀴즈. 보람이 언니가 뽑은 LOL 중에 똑같은 게 나왔는데요. 몇 개가 똑같은 인형이 나왔을까요? 1번 2개, 2번 3개, 3번 1개. 정답을 댓글에 달아주세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여기를 누르면요 구독이 되고요. 여기와 여기를 누르면 다른 재밌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